2017 피파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토크쇼가 개최됐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북돋우는 자리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전북축구협회가 마련한 피파 U20 월드컵 성공기원 토크쇼, 태극마크 그 이름을 빛내다가 축구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쇼에는 차범근 피파 U20 월드컵 부위원장과 최만희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함께해 선수 시절 노하우와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조언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독일을 갈때 비닐 가방 하나 메고 운동화 신고 갔던 그 순간, 그 열정, 뜨거움, 배고픔, 이런 것들로 쌓였던 그 순간, 독일을 진출했을 때 그때가 가장 뜨거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 축구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피파 U20 월드컵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펼쳐지며 전주에서는 20일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총 9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